그러니까 여기 김종국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고 덤벙거리다가 또 틀리면 그럴 것 같고 차분하게 해줘. 그 5천년은 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거야? 언제까지? 저 기간 안에 끝내야 되지? 기간이 넘어가면 그것도 이상해지지? 어? 참. 아니, 여기는 각 분단 대표들만 모이셔서 그런지 행동이 참, 그쵸? 한 번에 쫙 모이는 경우가 드물군요. 아, 커피 또 주십니까? 아니, 지금 커피를 여기서. 여긴 어디가, 여긴 어디 갔죠? 네, 아니요, 여기. 아니, 김종각 이번에 여친 새로 생겼어? 아니야? 아니, 내가 볼땐 그런 거 같아. 쉬는 시간만 되면은 그냥 거의 뭐 정신을 못 차리네. 참. 아니 뭐 젊으니까 뭐 여자친구 있을 수 있고 뭐 그거야 관계없지 뭐. 거의 관계없는데 일단 집중은 해야 될거 아니겠어. 그렇잖아. 61번에 보면요. A 금융기관은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에 대출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두 방식에서 산정한 첫 번째 월 불입액의 차익을 물어봤어요. 그죠? 자, 이걸 물어볼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하고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해서 그 원리금 초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을 구하려고 그러면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 한쪽의 조건을 간단하게 해주겠죠? 그럼 먼저 거기 보시면은 자, 두 가지 조건이에요. 원금 균등이 있죠? 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그죠? 첫 번째 월 불입액은 얼마예요? 첫 번째 월 불입액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첫 번째 월 불입액은 얼마예요? 얼마? 540? 어떻게 540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예, 거기 조건을 보면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 있죠? 3년 거치 후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며 거치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지급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빌린 돈이 얼마예요? 빌린 돈이 3억이잖아요, 3억. 그죠? 3억인데 연 이자율이 9%죠? 월 7.5%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3억에 대한 0.0075를 곱하게 되면 225만 원 나온다고요. 이자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원금 균등은. 근데 원리금 균등분할은 원리금 계산해야 되죠. 그럼 원리금 계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3억 원에다가 월 저당상수가 0.00957이라고 돼 있죠. 3억 원 곱하기 0.00957을 계산하시면은 얘는 원금 균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금 균등이니까 3억 원에다가 뭐만 계산하면 돼요? 월 이자율만 계산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얘가 225만 원이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원리금 균등이 있죠? 원리금 균등은 3억 원에다가 뭐를 곱해야 돼요? 월 저당상수 있죠? 월 저당상수 보면은 0.00957이잖아요. 그러면 286만 7,100원 이렇게 나온다고요. 요거 차익을 구하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 월 불입액의 차익이니까. 그러면 61만 7,100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라고요? 3번, 3번. 아, 4번, 4번, 4번. 그러니까 조건이 여기는 뭐만 계산하는 거예요? 이자만. 여기는 뭐만 계산한다? 이자.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 조건을 잘 안 봐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고요. 원금이 융자금이 3억 원이잖아요. 그죠? 에? 3억 원이니까는 거기 대출 기간이 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월이니까는 360으로 나눠서 원금 계산하고 여기다가 이자 계산하면 원리금 계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그 다음에 부동산 담보 가치를 구할 때는요.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구할 수 있죠.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돼요? 현금 수지가 얘라고요. 순영업소득.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가 부채 감당률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요? 저당상수를. 네? 자, 그러면 이게 식이 더 간단한 거예요. 왜 식이 간단하냐면, 안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거기 보면은 부채 감당률이 얼마를 줬어요? 1.5를 줬죠? 순영업소득이 얼마래요? 3천이죠?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겠어요? 얘가 1.5잖아요. 얘가 얼마예요? 3천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얘가 얼마냐는 거예요. 3천을 얼마로? 1.5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어? 얼마? 어? 얼마? 얘가 2천일 거 아니에요. 2천. 그러면 자,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원리금이 있죠. 그러니까 원리금이 아니라 융자금이 있죠. 융자금은 원리금을 저당상수로 할인하면은 뭐를 구할 수 있어요? 융자금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원리금이 2천이잖아요. 저당상수가 0.1이죠. 그럼 융자금이 2억이 나온다고요. 그죠? 그럼 먼저 이거를 해서 2천을 구한 다음에 다시 이걸 대입해서 2억을 도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지금 순영업소득이 3천이죠. 부채감당률이 1.5죠. 저당상수가 0.1이죠. 곱하면 0.15 나온다고요. 3천을 0.15로 할인하면 2억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더 빠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2억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63번 있죠. 63번은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으시면 푸셔도 돼요. 또 표정이 그런 표정이군요. 너나 암산이지. 뭐 이런 표정이에요. 차, 진짜. 어. 거기 보시면 자, 우리가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있죠. 네. 주택을 기준할 때는 담보 인정 비율이 있죠. LTV 기준하게 되면 부동산 가치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요? 이거 곱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 보면은 가치가 주택 가치가 얼마예요? 4억이죠. 담보 인정 비율이 몇 프로예요? 60%. 그러면 4, 6에 24니까 2억 4천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총 부채 상환 비율이 있죠. DTI 적용을 하게 되면 얘는 여기가 연 저당 상수고요. 여기가 연소득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요? DTI 비율을 곱하고 기타 부채가 있으면 이걸 빼주면 되는데 기타 부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연소득이. 연소득이 5천이잖아요. 5천인데 총부채 상환 비율이 얼마예요? 40% 아니에요. 5천에 40%면 2천이죠. 네. 근데 얘가 0.1이면 이 금액의 10배라고요. 2천에 10배면 2억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니까 작은 걸 선택하면 되죠. 그러니까 대출 가능 금액이 2억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은 이 요령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암산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제자가 여기 0.1로 주죠. 0.1로 주면 그냥 요것만 구하면 돼요. 2천이면 2천의 10배가 되는 거예요. 1500이 나오면 1500의 10배, 1억 5천. 예? 0.1일 때는. 그러니까 출제자가 그래서 여기를 얼마로 맞춰주는 거예요. 0.1로 맞춰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계산이 좀 더 쉽게 도출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는 담보 인정 비율이 있고 청구채 상환 비율이 있죠. 그렇죠? 네. 거기 64번에 보시면, 그래서 63번은 답이 4번이고요. 64번에 보시면 4번 지문에 이렇게 해놨죠. 담보 인정 비율은 주택의 담보 가치를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고요. 차주 상환 능력이라고 돼 있죠. DTI는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부동산 가치가 비싸면 비쌀수록 융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하나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융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4번에는 틀린 게 뭐겠어요? 이거를 틀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 이거 지난주에도 했단 말이에요. 칠판에다 쓰고 설명도 해주고 그렇죠? 어? 자, 그래서 우리 김총각 몇 번? 어? 는 버리고 얘기해봐. 어? 어, 답이 1번인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할 때 있죠. 여러분의 미래와 꿈과 비전을 제시한다고 해서 대출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뭐를 담보로 제공해야 돼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소비금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의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3번에 보면 주택저당 담보부 채권이 있죠. 자, 주택저당 대출 차입자의 조기 상환에 따른 재투자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발행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린 거라고요. 그죠?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평상시에, 그러니까 64번에는 답이 1번이고요. 왜 평상시 강의할 때 그거를 또 설명을 해 주냐면 문제 풀 때 한 번만 설명해 주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번 설명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설명이 반복이 되면 이제 조금씩 각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자, 65번에 가면 주택저당 증권의 형태이다. 올바른 설명을 물어봤죠? 그렇죠? 자, 올바른 설명이니까 답은 뭐겠어요? 아니, 지금 선생님 그 페이지를 안 넘기고 답이 몇 번이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에? 그러면은 답은 4, 5번은 답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1, 2, 3번 중에 답을 골라야 되잖아요. 올바른 설명이 뭐겠어요? 에? 앞에서 홀수를 버리면 2번이 답일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은 조기 상환에 따른 재투자 위험을 유동화 기간이 진다고 돼 있죠. 유동화 기간이 발행 기간이라고요. 김총각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 아니라 우리 이 반차 그게 그걸 그럼 넌 발행 기간으로 나오면 마치고 유동화 기간으로 나오면 틀리겠다는 거야. 참고로요, 거기서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거예요. MPTS 있죠? MPTS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각을 하잖아요. 매각을 하니까 매각한 만큼 현금이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얘는 전체 자산 구성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MBB는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오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라고요. 자산 규모도 커지고 모두 커지고 부채 규모도 커지는 구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3번에 보면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은요, 유동화 기간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화 기간의 대차 대조표에는 부채가 표시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쯤에다가 발행 전과 발행 후로 나눠서 대차 대조표 그려서 설명해 드린 거 기억하나요? 그거라고요. MBB는 발행 전이 있죠. 여기 자산이 있고 자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채가 있으면 보유 자산이 저당 채권이 있죠. 채권이 10억짜리 채권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발행 후가 되잖아요. 발행 후가 되면 여기에 이 채권이 있죠. 채권 10억은 그대로 있고요. 여기에 뭐가 증가해요? 현금 10억이 늘어나는. 여기 안 보이시죠?
밑에 되면 그 발행 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원래 채권 저당 채권이 얼마가 있었어요? 10억 원. 근데 현금이 얼마가 들어와요? 10억 원. 그리고 이쪽에 뭐가 부채가 10억이 늘어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MPTS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채가 없고요. 이 채권이 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러니까 전체 자산 구성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행기관에 부채로 표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MPTS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문이 만약에 올해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내년도 학개론 기본서에는 뭐가 실리냐면 이 그림이 실릴 거라고요. 발행 전과 발행 후를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정리를 하실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4번 지문에 보면요. 저당, 주택 저당 채권 원리금 이체 채권이 있죠.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의 원리금 지급 책임은 발행기관인 유동화기관이 진다. 따라서 주택 저당 대출 차입자가 채무 불행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진다는 거예요? 투자자가 진다는 얘기죠. 원리금 지급에 대한 거를 누가 가지고 가요? 투자자가. 그 다음에 다계층 증권은 원금과 조기 상환 대금을 받아갈 수 있는 순서를 정한 증권을 여러 개 발행해서 증권별로 만기가 같아지도록 만든 자동이체 증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65번은 답이 2번인 거예요. 올바른 설명을 물어봤으니까. 하여간 금융에서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리금 상환 방식에 의한 구별이 있죠.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개들을 중시하셔야 되고 증권도 어쨌든 간에 한 문제 정도가 인용이 되고요. 부동산 투자 회사제도도 인용이 되니까 그 세 가지는 기본이에요. 기본. 네? 자, 66번에 가면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네. 옳지 않은 것이니까 답이 뭐겠어요? 자, 2번에 보면 저당담보부채권은 모기지풀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과 관련된 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채권이라 했으니까 틀렸겠죠. MBB는 모든 걸 누가 부담해요? 다 발행자가 부담한다라고 얘기한 경우에요. 그리고 자산유동화증권이라고 1번에 나와 있죠. 얘가 MBS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죠. 자산유동화증권의 안에 범주 안에 MBS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BS 주택저당증권은요 주택저당채권만을 기초로 발행하는 거고 여기는 ABS는 보유자산이 있죠. 매출채권, 저당채권 등 현금 흐름이 보장이 되는 모든 자산을 기초로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BS가 MBS에 비해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운용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66번에는 틀린 게 몇 번이다? 2번이다. 뭐 그 정도는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MPTS는 모든 걸 누가? 투투투 이렇게 들어갔죠? MBB는 모든 걸 누가? 발발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기준해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정도까지. 67번에 보시면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택저당증권의 소유권과 조기상환 위험은 각각 누구에게 있냐고 물어봤죠. 자, 기억은요. 발행기관이 주택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고 해놨죠. 그렇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어? 이게 MBB예요.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니까. 그러면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의 소유권은 누가?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니은을 봤더니 발행기관이 자신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므로 발행한 만큼 자산이 감소하면서 현금이 증가하므로 자산의 크기는 불변이라고 그랬죠. 걔는 누구? MPTS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투자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중에서 두 개만을 물어보게 되면요. 얘네가 상대적인 비교 대상이라고요.
얘네 둘이 얘가 지분형이고 얘가 채권형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혼합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따로 물어보면은 CMO 정도 있죠. 우리나라의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하는 MBS의 구조는 다 CMO 형태인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그래서 이제 67번에는 답이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8번에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번에 요렇게도 추정할 수 있는 게요. 무슨 얘기냐면, 리츠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서 얘가 내년 2월 20일자로 시행해요. 그러면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애들은 안 나온다고요. 내년 2월이면 바뀌는 애들이니까. 그렇게 되면 애들이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를 중심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있고 위탁 관리가 있고 뭐가 있어요? 기업 구조 조정이 있죠. 요 중에 주식회사는 누구만? 얘만 주식회사고 얘들만 명목회사라고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 개발 사업이 있죠. 그러니까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등에 대한 개발 사업에 투자 운용할 때 얘는 직접 할 수 있고 얘는 누구에게? 에? 자산관리 회사가 그거를 대행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얘만 무슨 회사고요? 주식회사고 얘네들은 명목회사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개발 사업 있죠? 개발 사업 등에 이렇게 투자하는 방식에 자산에 뭐를 해야 돼요? 투자 운용에 대해서 얘는 직접 한다고요. 직접 하는데 얘는 누구에게? 얘는 자산관리회사에게다가 위탁을 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거를 뭐 하기 위해서 대응하는 목적으로만 설립하는 회사예요. 얘들은. 그러면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얘가 생각이 안 나면 얘를 생각하라고요. 제가 70억이니까 얘도 70억이고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몇 사람 이상 5사람 이상 상근으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기본적인 구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68번에 보면은 틀린 것도 있죠? 예. 네, 틀린 것이니까 답이 뭐겠어요? 자, 짝수를 버리고 생각해 보세요. 짝수를 버리고. 어? 짝수를 버리고. 어? 따로 나와 있는 1번도 버리고 얘기해 보세요. 어? 아니, 짝수 버리고 1번 빼면 남는 게 3번하고 5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몇 번을? 어? 3번 버리고. 그래요. 선생님 일단 속이 타니까. 자, 1번을 대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네? 자기관리하고 위탁관리는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주식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죠? 단 예외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있죠. 얘네가 주주가 될 때는 이 조항을 적용을 안 받아요. 예외적인 상황으로.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현물출자라는 거는 뭐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토지 있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금년 말하고 내년 초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급하는 토지 보상비가 한 50조 정도 된대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토 보상이라고 아시죠? 토지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토지를 받아서 이렇게 현물 출자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이걸 갖추면은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토지를.
참고로 우리가 부동산 개발 사업 들어가죠. 개발 사업의 가장 큰 성패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부지 확보예요. 부지.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그 부지를 매각을 안 한다고 버틴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을 설득해서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유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뭐로? 현물로 출자하는 거라고요. 응? 그 사람은 땅을 대고. 그러면 개발업자는 그 땅을 가지고 개발해 갖고 발생하는 이익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지주 공동 사업 방식이라고요. 그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이 없는 토지 있죠. 개발 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은 이를 처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지 상태로 취득해서 나지 상태로 처분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투기 개념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개발 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이걸 처분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개발 사업을 시행해서 주택을 지었죠. 그 다음에 그거는 국내 부동산은 몇 년 이내, 1년 이내가 주어져 있다고 처분 제한 기간이. 해외 부동산은 정관에서 정하라고 그랬으니까 자유로 맺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틀린 답이 5번이라고요. 자산관리회사는 거기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 운영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있죠. 걔는 부동산 투자자문회사라고요. 자산관리회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안 풀어본 티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69번이 있죠. 1번 지문을 보시면 부동산 투자자문회사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라고 해놨죠. 걔가 투자자문회사가 아니라 걔가 자산관리회사라고요. 그러니까는 68번의 5번은 자산관리회사가 아니라 투자자문회사고 69번의 1번은 자문회사가 아니라 걔가 자산관리회사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2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몇 프로 이상을 30%죠. 50%가 아니라 일반의 청약에 제공을 해야 되고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얼마? 에? 50억, 50억. 그렇죠? 그러면 남는 게 4번 아니면 5번이죠? 에? 몇 번이에요? 아니 조금 아까 여기서 국내 부동산은 1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년. 그럼 3년이라고 하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강한 어조로 5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죠? 김총과 이따 끝나고 약속 있어? 어? 왜 그래? 뭐 쫓기는 사람처럼. 어? 오늘 소개팅 있어? 어? 자, 거기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자금 차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몇 배? 자기 자본의 몇 배? 두 배. 두 배고, 거기 나온 것처럼 주총에 특별 결의사항이 있으면 10배까지 차입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올바른 거는 답이 몇 번이겠어요? 5번인 거예요. 그죠? 아니 이거 어떻게 선생 혼자서 떠들고 있다라는 생각만 드자고요. 이게 화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화답이. 응? 이건 많이 다 해본 거예요. 이거 맨날 안 적었겠냐고요. 이거. 응? 얘는 그냥 옮겨 다니면서 적는 거예요. 그죠? 옮겨 다니면서 자문회사 자산관리회사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걔도 지금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공부하는 거니까. 응? 뭐 여기서도 뭐 이상형 월드컵 이런 거 해봐야 되나? 순간에 짬을 내서 어? 김총각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 있나? 어? 아 딱히 없어. 오. 여기 우리 천여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나? 남성 상들 연예인들 중에서 어떤 스타일이 좋다? 그래서 얘가 각성을 해갖고 한번 또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볼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 어? 어? 뭐 어떤 스타일? 그 제일 뭐 어?
좋아하는 스타일, 뭐 어떤 스타일 좋아해? 괜찮아, 얼굴 안 나와. 괜찮아. 그러니까 얘기만 한다고 누가 어떻게 하겠어? 그냥 그렇지 않겠어? 이천이는 어떤 스타일이 좋아? 어? 어? 누구 누구? 아, 김우빈. 사실은 봐야지 알겠구나. 여기는? 어? 여기는? 이동욱. 이동욱. 너는 어, 누구? 누구? 강민경? 자, 그러면 뭐 내일서부터 스타일들이 싹 바뀌어서 나오겠네. 어? 여기 바쁘겠네. 둘 맞추려고 그러면. 그렇잖아. 의상을 두 벌씩 갖고 다녀야 되나? 그러니까 시험하고 무관한 얘기를 하면은 잠깐 살아나. 그리고 이제 70번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또 우울해지는 거야. 이게 70번을 답을 맞추면 되죠. 그죠? 프레트 금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시험에 가끔 한 문제씩 나와요. 그죠? 예. 네. 자, 근데 거기 보면은 70번에 프레트 사업주가 특수 목적 회사인 프레트 회사를 설립해서 특정 프레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는 방식의 프레트 파이낸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두 고른 거. 그죠? 그럼 몇 번이겠어요? 자, 강민경 씨, 빨리 얘기해 봐. 어? 거기 못하면 이쪽에 김우빈이나 이동욱으로 넘어갈 거야. 어? 아, 본인들은 가려지는 거 아니야. 그쪽이 저기 되는 거고. 어? 강민경, 몇 번? 3번? 확실해? 어? 틀리면 강민경 씨에게 연락할 거야. 어? 팬인데 아주 구르고 다니고 있다고. 자, 사업주가 이미 대출 한도를 넘어섰거나 대출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PF 대출이 돼야 안 돼요? 어,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 사업주의 신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죠? 프로젝트 사업주의 재무 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가 돼야 안 돼요? 표시되지 않죠. 부의 금융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금융회사는 담보가 없어서 위험이 높은 반면에 대출 이자율을 높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높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프레이트 금융이 금융 비용이 비싼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프레이트 회사가 파산하더라도요. 금융회사는 프레이트 사업주에게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구할 수 없죠. 비소금융이니까. 네 개가 다 맞는 거라고요. 강민경 씨. 네 개가 다 맞다고. 응? 다음에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집중해서 우리 나머지 분들도 물어볼 거 그랬나요? 이상형에 대해서? 그래서 공평하게. 자, 71번에 보면 프레트 파이낸싱에 의한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자, 뭐 옳지 않은 것이니까. 아, 빨리 이쪽에 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해야 될 거 아니야? 어? 김우빈이 할 거예요? 이동욱이 할 거예요? 빨리 얘기해 봐. 그 중에. 응? 아, 서로 침묵으로 일관하기로 서로 합의 본 거예요? 어? 그럼 뭐 강민경이 대신 대답해야지 뭐. 어? 자, 아, 여기서의 옳지 않은 것은요. 일단은 답은 4번이에요. 일반 이 개발 사업 비행에 비해서 사업 진행이 상당히 더딘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기간이 장기간이고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개발사업에 적합한 방식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PF는요, 부동산 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있죠. 이거를 기초로 자금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금 흐름을 뭐를 설정하는 거예요?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사가 그 별도의 에스크로 계정을 만들어서 신탁사가 그 자금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2번 지문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PF의 자금 관리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에스크로 계정을 관리하면서 사업비의 공정하고 투명한 자금 집행을 담당한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포인트가 2번 지문인 거예요.
우리가 에스크로 계정까지 들어봤죠. 근데 신탁사 얘기는 안 들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또 느닷없이 신탁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이 이거는 설명을 안 해줬는데 이러면서 또 2번으로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죠? 응? 어디선가 또 들었는데 사업 진행이 얘가 신속하다고 들은 것 같아 이러면서 착각을 하면서 2번을 가는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정리를 해두시는 거예요. 특징하고 여기 관한 부분도 그 자료상에다 해놓은 거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 응? 특징. 일단 신용이 분리된다는 거. 프로젝트 사업자하고 프로젝트 자체의 신용이 분리된다는 거. 또 하나. 비소금융. 또 하나. 부의금융 효과. 또 하나. 위험이 분담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거기 안에 다 있어요. 그렇게. 응? 그래서 한 번 정도 틀리면은 그 부분을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표정이 좀 그런데 72번을 맞추면요. 네, 잠깐 쉴 거고 조금 일찍 쉬어줄 거고 72번을 틀리면은 계속 풀 거예요. 그죠? 네? 자, 강민경, 저기 김호빈, 이동욱 셋 중에 누가 대답할 거야? 네? 아, 그래? 강민경이 저거 하는 거야? 이동욱이 대답해야 된다고? 아, 그래? 믿는 구석이 있나 보지? 자, 이동 몇 번? 어? 답이 1번이에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이 법령에 의하면요. 부동산 개발은 시공을 담당한 행위는 제외하는 거예요. 그건 건설업에서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더라도 구별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1번 지문인 거예요. 1번 지문. 그래서 나머지는 보편적으로 넣어주는 케이스인데 그래서 1번에서 답을 유도한 경우니까 그러면 73번 있잖아. 강민경이 정답을 얘기하고 쉬면 되겠네. 어? 그렇잖아. 4번에 예타요. 예타. 네, 거기 나온 것처럼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이전 있죠. 예, 이전에 개발 여건 및 개발 잠재력을 분석하는 경우 있죠. 이게 예비적 타당성 분석인 거예요. 이게 저기 유관 시험에서도 출제를 했고요. 여러분 저기 그 우리가 올 연초에 이게 화제가 됐던 거라서 몇 번 강조했던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답이 4번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 그래서 72번은 답이 1번이고요. 73번에는 답이 4번인 거예요. 그래요. 자, 약속한 대로 잠깐 쉬게 해줄 테니까 5분 쉬었다가 그리고 쉬면은 바로바로 모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가면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